슈퍼주니어의 스윙 듣고 왔습니다. 슈퍼주니어 M의 아, 슈퍼주니어 M의 네. 네, 스윙 듣고 왔습니다. 민감해요. 야, 좋습니다. 우리 이번 무대를 보면 중간에 이게 수건 돌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네네네. 컨셉으로. 어, 예, 수건 돌리네? 수건 돌리기? 아, 진짜 하려고 했는데. 네. 네. 못. 하게 됐어요. 아, 제가 왜 못해요? 슈키라 스태프분들이 우리 그 첫방 응원하러 왔을 때 수건 돌리기 하자 그랬거든요. 제가 그 앉아서 우리 막 엔티가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잔디 그렇죠. 앉아 아,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거랑 조금 비슷하게 저희가 릴레이 네. 지목 토크를 한번 아, 그 네. 컨셉으로 한번 해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오, 제가 네네. 드리는 첫 질문에만 다 같이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첫 질문에 이름이 많이 언급된 분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되고 열심히 릴레이 지목 토크를 하고 계실 때 갑자기 폭탄이 터집니다. 네. 폭탄이 터져요? 네, 폭탄이 터지는데 괜찮아요? 만약 조민 씨가 하고 있으면 그분이 이제 벌칙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칙은 조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개인사비로 못 알아들었어요. 네. 전 중국 사람 따라서 할게요. 개인사비로 치킨 두 마리 쏘기. 아, 치킨을 쏘. 어, 좋아요. 이거네. 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 누구 주으라고 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작가님들이 누구 이거 누구 배 채우겠다고 이게 무슨 벌칙이야 이게. 네. 작가님 드시는 거예요? 좀 그렇지. 그럼 초시계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다 같이 대답해 주시고요. 네. 초시계 스타트. 스윙 뮤직비디오 컨셉처럼 슈퍼주니어의 멤버가 회사원이 됐을 때 네. 직장 상사에게 가장 아부를 많이 할 것 같은 멤버는 하나, 둘, 셋! 은혁! 휴대전화에 여자 번호가 가장 많은 멤버는 은혁씨가 대답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려욱? 아, 아닌데? 방송을 컨셉으로 하는 멤버는 하나, 둘, 셋! 방송 컨셉으로 규현!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을 때 스케줄도 펑크낼 만큼 올이라는 멤버는 하나, 하나 둘, 셋! 동혁! 어? 누구? 동혁이 아니야? 동혁? 아재!